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스가 총리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올림픽 개막 두 달을 앞두고 스가 내각 지지율이 출범 이후 최저치로 추락한 것인데요.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9%포인트 급락한 3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로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아직도 31%나 스가 내각을 지지한다는 것에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직까지도 팩스나 도장에 집착하는 일본인들의 성향을 감안했을 때 집권 초기 64%에서 최근 31%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두 달을 앞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40%가 취소해야 한다고 했고 다시 연기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23%에 달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63%의 일본인들이 도쿄올림픽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쿄올림픽 개최와 감염병 대책이 양립할 수 없다며 감염병 대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의 감염병 대책에 대한 불만과 도쿄올림픽을 밀고 나가는 정부 방침에 불만이 가득 쌓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의 기업들까지 스가 내각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반대하는 일본 여론 분위기 때문에 개최 지지 입장을 밝힌 스폰서 기업이 10%도 채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슈칸포스트에 따르면 당초 도쿄올림픽을 후원하는 일본 스폰서 기업은 IOC와 직접 계약을 맺은 도요타 자동차, 파나소닉, 브리지스톤 등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를 포함해 총 71개사입니다. 월드와이드 파트너를 제외한 나머지 68곳은 지원액에 따라 골드 파트너, 오피셜 파트너, 오피셜 서포터로 그룹이 각각 나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 언론이 이들 스폰서 기업을 대상으로 도쿄올림픽 개최에 찬성하는지를 조사를 했더니 참담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찬성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기업은 ANA홀딩스, 동일본 여객철도, 도쿄메트로, 아스제약, 야마토하우스공업, EF 등 6곳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스폰서 기업은 관련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 모르겠다는 등으로 답을 회피하거나 답변 요청 시한까지 무응답으로 대응했습니다. 심지어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연간 200억엔 이상을 후원한다는 월드와이드 파트너에 속해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것을 우려해 올림픽 후원사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개최를 부정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기에 몰렸을 때 일본은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독도, 위안부 관련 억지를 부리면서 자국민들의 시선을 한국으로 돌리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수십 년째 조금도 변하지 않아서 이제는 일본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상대로 얼마 전 일본은 독일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한 철거 요구를 또다시 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독일 드레스덴 국립박물관 산하 민속박물관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습을 형상화한 소녀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긴 준비 끝에 전시장 안에는 2017년 서울 시내버스를 탔던 소녀상이, 전시장 바깥 마당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국립박물관에 처음으로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NHK에 따르면 최근 베를린 일본 대사관이 독일 공공박물관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위안부 동상 전시는 일본 정부 입장이나 노력과 맞지 않는 것이라며 신속한 철거를 위해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 베를린 일본 대사관은 박물관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소녀상 설치는 일본 정부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전 총리인 아베까지 나서 위안부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선을 넘어 일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최근 아베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국민 전체가 한국에 대해 컵이 가득 찰 만큼 참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강제 연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아베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에 따른 가해 책임을 부정해온 인물입니다. 과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수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한국과 중국 정부뿐 아니라 일본 내 역사학계로부터도 강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아베가 도쿄올림픽 때문에 일본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한국을 또다시 걸고 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아베는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어처구니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징용배상 판결이다.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된다. 한일 관계에서 일본은 식민 통치에 대해 속죄 의식을 갖고 있어 한국이 잘못된 주장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어른스러운 대응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틀렸다. 일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과 언행에는 명확히 반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가 내각이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부적절하다고 한 것은 매우 잘한 판단이라는 등 말 그대로 억지 주장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종군 위안부라는 말은 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이미지가 담겨 있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에서 일본의 주장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위안부 피해자 인권단체인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이 나섰습니다. 위안부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대학 UCLA에 온라인 영문 사료관이 처음으로 구축될 예정인데요. 사료관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위안소를 제도화해 운영하고 피해자들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원본 자료가 실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과 관련한 반박 자료를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 미국의 위안부 관련 단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정의를 세워달라고 촉구하며 서한을 보냈습니다. 해당 서한은 2007년 미국 의회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던 마이크 훈다 전 하원 의원이 공동 서명을 하고 미 하원 정보위원장이 백악관에 전달했는데 위안부 관련 사안에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위안부 단체는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일본 내각 관료들이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억지 주장에 반발하는 움직임은 체육계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K리그 포항 스틸러스 소속인 팔라시오스 선수는 직접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해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진과 함께 존경한다는 메시지와 태극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모티콘을 함께 올렸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올수록 점점 국제사회에 일본의 악행을 홍보하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일본이 또다시 독도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에 일본 영토처럼 표시된 독도를 삭제하라는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하게 지켜낼 결의로 냉정하게 다케시마 문제에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측에서는 일본이 끝까지 독도 영토 표기 삭제를 거부한다면 올림픽 불참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한국에서 선수단 파견을 거부한다면 도쿄올림픽은 그만큼 위험한 대회로 인식될 수밖에 없으며 눈치만 보던 다른 나라들 역시 선수단 파견 불가에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일본 정부 입장에서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의 올림픽 보이콧을 환영한다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인데요. 꼭 올림픽 불참했으면 좋겠다, 응원하겠다, 힘내라,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이 사실에 불복한다면 보이콧해달라. 한국이 불참한다고 곤란해지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다케시마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마음대로 하라. 올림픽 불참이라니 대환영이다 등의 반응이 일본의 포털사이트 베스트 댓글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 올림픽에 불참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명분이 생긴 것인데요. 독도 억지를 끊임없이 부리는 일본 정부와 한국의 올림픽 불참을 환영한다는 일본 국민들의 여론까지 합쳐진다면 한국은 도쿄올림픽에 불참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감염병과 방사능으로 얼룩진 일본에 우리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도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고 그 책임 역시 분명히 일본 측에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